네, 민서 여기 있습니다. 민서. 네, 오늘장에서 빅이슈 또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오늘도 네.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빅이슈를! 부탁해. 예! 네, 내일장은 올라가길 바라면서 힘차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장에서 핫했던 섹터 살펴볼게요. 오늘 드디어 여기서 현대사료가 아니죠. 사료, 뭐 식물, 곡물이 빠지고 천연가스가 올라왔습니다. 유가 상승도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식량, 곡물은 반면에 파란색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유가 상승 한번 살펴볼까요, 매니저님? 예, 일단 그 유가 상승이라는 부분, 이제 가스 부분에 대한 그 현재 주가를 갖다 상당히 들어올렸다 이렇게 좀 보는데, 저는 본질적인 걸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점에는 그 물론 오늘 그 중앙 에너비스나 대성산업 이런 것들이 그 반등을 좀 했던 부분이고, 또 재료가 나온 게 러시아가 또 이제 한번 틀었죠. 바로 이제 폴란드 니네 그 우리 비우호국이다. 바로 이제 루블화로 그 결제 안 하니까 그 수출을 막겠다 그러면서 가스, 이제 가스를 그렇죠. 막겠다 하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중앙에너지나 한국석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상승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그 유가 차트를 잘 보시면요, 100불 이상 넘고 나서 최근에 어저께 좀 반등했지만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과거보다는 이런 그 반영도가 지금 현재 아주 크진 않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WTI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이렇게 선으로 미국식으로 한번 차트 그림을 준비한 그림을 좀 보신다면은, 네. 과거 120불에 이제 그 고점을 치고 유가는 실은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 러시아에서 이제 수출 안 하니까 또 가스값이 오른다는 부분인데, 결국 제가 큰빅 이벤트, 빅 스텝을 봤을 때는 바로 그 전체적인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대자재 부채는 그 슈퍼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도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 이렇게 흐름을 본다면은, 네. 고점을 치고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이 주가들이 과거같이 계속 올라간다고, 주가가 계속 그 추세적인 상승을 좀할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 그 흐름들을 본다면은 중앙에너비스도 그동안 이제 한 단계 이제 조정받고 반등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준비된 그 중앙에너비스의 그림을 본다면은 현재 그 파동을 두개 만들고 이제 여기서 그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상당히 강해요. 강하지만은 아까 그 가스에 대한 그 연관관계, 그 유가랑 이렇게 볼때 여기서 오늘 탄력이 좋았지만 바로 고점을 치고 가냐 볼때 저는 그 변동성을 좀 안고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양은 좋은데, 유가 관련주도, 이제 유가나 석유 관련주도, 물론 대성산업이나 뭐 이런 부분의 종목의 대장주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거 같이 급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벌써 과거에 한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지금 되돌림 파동을 보면서 내일 반등이 뭐 상한가가 강하게 안 나온다, 그런 그 반등에서 음봉이 나올 때는 좀 팔아주는, 이익을 뭐 해주는 이런 부분에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기사가 나왔는데 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네, 기름 그렇죠. 관련해서 석유주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이걸 보니까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요. 혹시 회전목마라는 노래 아시나요? 불러보세요, 어떤 거요?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이런 노래인데, 이번에 석유주가 강세를 보였으니까 그 다음에 뭐 가스, 그 다음 전기, 이렇게 또 물론 순환매가 돌까요? 돌아가죠. 빙빙 돌아 그 가사 가수에서도 되실 것 같아요. 아, 저. 그래요? 예,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볼때 아까 여기 아래 이제 유가란 말이에요. 유가가 볼때 지금 현재 고점을 치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또 유가가 그 120불을 치고 올라간다는 가스가 오늘 이슈 부분 때문에 반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좀 빙빙 돌아갈 수는 있지만 빙빙 돌아가는 부분이 이제 어지러워가지고 네. 요즘 주가들이 주식시장 정말 저 바로 어지러워요. 이쪽이시면 이쪽이 바로 또 치고 올라와서 신고점을 내고, 이런 부분보다는 낙폭에 따른 어떤 그 단기 이슈에서 반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추세를 걸지 마, 승부를 너무 깊게 보지 말자. 그 반등을 해서 짧게 크너치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네, 대응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장인 것 네. 같습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한탑 주가 급락 기록을 했습니다. 사료주 추락 시작일까요? 사료주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시작일까요, 매니저님? 변동성 구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한탑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던 게 한일 사료입니다. 네, 그래서 그쵸.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기후 부분과 맞물려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나니까 이런 곡창지대 부분에 대한 그 악재하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도 보니까 우리 사료 수출 안 해, 뭐 이런 팜유도 수출 안해 이러면서 그 자국 보호주의가 나가면서 상당히 또 이런 그 그중에 하나는 사료주도 주가가 급등을 좀 했던 부분인데, 일단 제가 그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은 네. 최근 이제 사료가 급등을 해서 과연 이제 그 성장이라는 부분이니까 급등하니까 이제 여기 가격 전이를 시켜서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
보다는 외부적인 이슈에서 최근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이런 쪽이 이제 돌고 있다고 보는데 오늘 보세요. 상당히 윗골이잖아요. 윗골이고 운봉이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네. 대개 거래가 터졌으면 여기를 들고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망치형이 나올 때는 위에서 올라갈 때 파는 그러니까 뉴스에 파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한일사료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동안에 급등을 좀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이슈가 반영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아주 롤러코스터처럼 기본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아주 뭐 초단계 매매를 하는 시내 영역에 계신 그 트레이더도 여기 들어가면 아마 수익 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포지션은 일단 뭐 단기 타이밍에서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나 봅니다. 네, 이렇게 빙빙 어지러운 우리 지금 주식시장, 우리 MC분들은 내일 장에서 몇 고 갈 것 같은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동해민이 투고 갑니다. 저도 투고예요. 그래요? 가덕도 신공항이랑 그리고 네. 내일 조선주 실적 발표가 예상돼 네네. 있어서 그래도 2년 전 수주가 반영이 되면 좀 나쁘지 않진 않을까. 저도 일단은 가덕도 가면서 네. 저는 자전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제 올 일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3, 4, 5 모여서 자전거 타러 많이 나갑니다. 네, 자전거 주들이 이제 많이 빠졌어요. 자전거 관련 주들 날라갑니다. 네. 매니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투고 오케이입니다. 투고 일단 투고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업종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요. 네. 이제는 우리나라 주가도 실적 장세에서 상승이 나올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적이면 네 자전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빠졌고 뭐 가덕도 신공항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에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면서 거기서 매매 전략을 좀 한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투고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을 줬지만은 이제 미국 선물이라든가 오늘 중국이 한 2% 정도 반등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최근 그 미국의 대체재 적표 축소라는 부분이 서서히 그 얇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투고입니다. 그럼 매니저님도 똑같이 투고 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그 실은 그 제가 탱고를 하고 싶은 이런 그 종목들이 많은데 탱고를 정말 선택과 좋아하십니다. 집중을 해서 완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완고 쪽으로 물론 이거 투고도 그 종목도 좋은데 네. 또 다른 섹터에서 미리 선조정 받아서 이제 네. 애플을 좀 주목을 하면서 제가 완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오오. 완고는 자율주행입니다, 네. 여러분. UAM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네? UAE에. 그렇죠. 그 도심항공 그 모빌리티 네. 쪽도 최근에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최근 볼 때 IT 업종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일단 그 자율주행 테마를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주냐면은 지금 애플이 28일 날 실적이 발표돼요. 그 28일 날 발표가 되는데 네. 1분기에 이제 실적을 예상했는데 1분기 때보다 좋대요. 그래서 뭐 4% 정도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뭐 1조니까 매출이 엄청나죠. 시가총액이 이제 상위 1위란 말이에요. 거의 1, 2위란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28일 날 발표되면서 좋다 그러면 아마 휴대폰이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적 장세. 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뭐 그 애플도 보니까 자사주 매입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면서 아마 주가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은 거기에 이제 그 이런 휴대폰 업종이나 자율주행차를 본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LG이노텍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지난달에 정말 잘 갔잖아요. 그렇죠. 네. LG이노텍 또 최근에 보면 트루인 BH도 이번에 상당히 잘 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 카메라든가 모두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종목을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에 한테만은 여기서 이제 종목을 볼 때 LG이노텍도 많이 빠졌어요. 실적 좋은데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됐다고 보는데 오늘에 이제 내일에 그 중심 그 종목을 좀 본다면 키워드로 본다면 저는 MCNEX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MCNEX요? 예, MCNEX가 뭐냐면 이제 안정적으로 특히 이제 제가 주린을 위한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막 그 급등한 거 쫓아가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뭐 그 주가가 이제 밀려버리면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실적 장세에 맞춰서 눌림목 부분을 봐야 되는데 준비된 그 차트 흐름을 한번 볼게요. MCNEX는 저 일반 그 전장향 그 카메라 모듈 부분의 매출 업종이에요. 그래서 최근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사고 그 주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본격 매출을 좀 기대가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원가 상승 이런 부분에 그 하락했지만 그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좋고 이제 그 수급이 모아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뭐 이 종목을 또 접근을 좀 해도 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부터는 자율주행 섹터도 살펴보시면 정말 네. 좋을 것 같습니다.